여러분 어떠세요? 반짝반짝 윤이 나고 너무 신선한 이나물, 그 간향이 일품인데요. 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맘때쯤 아주 맛있게 자라있을 어떤 나무를 찾기 위해서 강변으로 나왔는데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오늘 찾고자 하는 나물이 드디어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언뜻 보면 미나리가 통통하게 살이 쪄서 올라오는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자, 원래 이 나물은 인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재를 많이 해서 집집마다 키우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나무를 채취할 목적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꽃을 볼 목적으로 많이 식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날려서 이제는 많은 곳, 특히 이런 강변 주위에 대단히 군락을 이루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식재로 시작했지만 요즘은 많이 퍼져서 이제는 야생화되어가는 그런 식물 또는 나물 약초이기도 합니다. 귀화식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이 식물이 야생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식물은 아주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식재를 위해서 텃밭이나 또는 정원 주변에 심어두었는데 너무 많이 번져서 정말 뽑아내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왕성한 번식력과 그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심어두면 거의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잘 죽지도 않고 잘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나물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잎을 하나 떼봤는데요. 자, 잎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잎을 보시면요. 하나, 둘, 셋,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잎장에 아주 깊은 결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하나, 둘, 셋,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나물의 이름이 삼잎국화입니다. 삼잎국화, 잎이 세 장이고 국화과라는 의미겠죠, 그죠? 잎줄기를 보시면 잎줄기는 패여져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서 아주 붉은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돌려보면요. 뒷면은 아랫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푸른색을 띠고 있고 털덩이 없이 매끈하고요.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잎국화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맛이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짝 데쳐서 나물 등으로 이용을 하면요. 아주 그윽한 그런 국화향이 배인 그런 아주 식감 좋은 그런 나물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나물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물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주 가성비 높은 그런 대중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은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은은한 국화향이 배인 그런 나물이더라, 그리고 아주 맛있는 나물이더라 라고 정리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그토록 맛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맛있게 보이는지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먹을 분량 정도를 채취를 해봤는데요. 보세요. 줄기에서도 반짝반짝 윤이 나고요. 너무 신선해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이는 신선함과 반짝반짝 윤기는 곧 맛으로 전해져서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이 삼잎국화 정말 맛있겠죠, 그죠?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또 멸종시킨다, 그래서 다 없어지겠네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삼잎국화는 싹싹 베세요. 자, 그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쑥쑥 자라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국민나물 또는 대중나물로도 칭해질 만큼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삼잎국화는요, 여러 효능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음이나 또는 가루를 통해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설사를 멈추게 해주고요. 그리고 배가 아픈 복통 또는 위장에 염증이 생긴 위장염,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소염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피로 회복이라든가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질도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의하면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자, 국민나물이고 대중나물이지만 그 속에서 아주 좋은 그런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는 이 삼잎국화.
잘 이용하면 입이 행복해지고요.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나물 약초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삼육국화를 먹는 방법은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소금이나 간장, 양념을 넣고요. 그런 무침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나물밥으로도 좋습니다. 양념장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극한 향이 아주 좋은데요. 또한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그리고 많이 채취하면 장아찌로 담궈두고 1년 내내 먹어도 좋고요. 또한 별미로 나물전으로 만들거나,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용 방법은 시금치 대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시금치 무침을 먹고 싶은데 시금치가 너무 비싸거나 해서 살 엄두가 안 날 때, 그럴 때 시금치 무침 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김밥 등에 시금치를 넣어야 할 곳에 이 삼육국화를 데쳐서 김밥 속 재료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데쳐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적 대중나물이면서 인기나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립국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